선프로 계실 이따 묵직한 소폰 들고 오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와! 타워크로스! 운명이야 이거는. 강의해드릴게요. 자, 스판도님 스폰도 해야되고 오늘 뭔가 할게 많네. 잘 됐다. 타워 알려드릴게요. 명령을 내리시죠.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습니다. 방송 거의 맨날이에요. 메모 준비하셨다고요? 오케이. 서플. 타워크로스는 배럭 더블 이런 것보다 벌처 더블이 좀 좋아요. 벌처 더블이나 그냥 벙커 더블. 그러니까 팩 벙커 더블. 튜브 올라가죠. 자, 11배럭 해주시고요. 타워크로스는 그리고 그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질럿. 웬만하면 전진 게이트 질럿 잘 안 해요. 왜냐? 여기에 원서풀만 지어도 막히거든요. 입구가. 자, 12가스. 13서치 출발해주세요. 왜냐? 왜 13서치? 어 뭐야 이거. 일단 프로브가 13서치 전에 왔다. 그럼 프로브로 맡아주시고 프로브가 안오면 13서치로 출발하는 거예요. 밑에부터 한번 가볼게요. 가스를 그리고 88대부터 빼주세요. 88대부터. 자, 88대부터 빼주셔야 돼요. 가스를. 자, 17, 16에서 17 팩토리 해주시고 가스 두 마리. 아, 예, 가스 한 마리. 두 마리 빼주시고. 성훈이 형이랑 대결해달라고요? 성훈이 형이랑 붙여주세요. 바로 대결할게요. 바로 성훈이 형이랑 또 한 게임 하러 가져가는. ATR.LTD. 아, 마리는 두 마리까지 뽑아주세요. 팬가입 감사합니다. 그리고 들어주세요. 배럭을. 타워커스는 특징이 뭐야? 3인용이잖아 여러분들. 팩토리 바로 달아주시고 가스 두 마리 더 넣어주세요. 어, 8년 3개. 자, 마린 두 마리로 버티기. 자, 마린 두 마리로 질러한테 버티기. 마린이 왜 잘 사냐? 미리 예측을 해서 도망가기 때문이에요. 질럿에 대해서. 질럿 움직임만 봐도 어디로 올지 대충 감이 옵니다, 프로들은. 자, 들어오기 전에 벙커 딱 지었죠? 벙커를 원래는 커맨드 찍고 바로 지어야 돼요. 이거는 제가 근데 한 가지 실수한 거는 질럿 찍는 거를 사실 질럿에 왜 안 찍는다 그랬는데 이건 14질이라는 질럿인데 14질이라는 빌드인데 이거는 할 수가 있어요. 이 빌드는 되게 많이 쓰거든요. 자, 이제 아머리 시즈모드 안 찍고 벙커가 있으니까 아머리 빨리 가주세요. 멀티 먹는 것까지 봤네. 멀티 먹는 것까지. 저거는 사실 나는 질럿에 막을 자신이 없다. 그리고 3마리 찍어주면 간단해요. 3마리 찍어주시면 돼요.
3마린 찍으면 질러하고 그냥 싸워도 컨트롤 조금만 할 줄 알아도 이겨요. 자. 네, 이제 시즈 모드 안 하고 툭툭. 다시 서치. 어이 버러시케님 좋죠 스폰. 끝나고 해주세요. 공준형이랑요? 어 붙여주시면 좋죠. 전 합니다. 자 이렇게 3탱 모였을 때 이렇게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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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이 좀 늦네요 상대분이. 톡톡 다시 빼고. 자 아머리 아카 아머리 아카 가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머리 아카 가스 그리고 시즈 모드업을 계속 천천히. 그리고 아카데미 스캔 달아주시고. 자 그리고 노시즈로 3패까지. 근데 내가 좀 위험하다 드라곤에. 내가 볼 때 좀 위험해. 그러면 3팩 말고 시즌 모드 여러분들 아셨죠? 자 스캔 풀어보고 다크네 아둔이잖아 엠베. 이건 근데 서치가 만약에 안 됐어요 그러면 앞마당에 있는 스캔을 뿌려. 봐봐 다크드랍이지. 근데 만약에 이때 이것 봐 더 빨라 타이밍이. 셔틀이 출발했어 다크드랍이. 그럼 스캔을 부셔줘요 여러분들. 스캔을 부셔. 왜냐 50만화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다시 닫아주는 게 더 빨라요 스캔은. 자 이런 식으로 이 꿀팁이야. 이러면 금방 또 다시 깼다 부시면 바로 70, 바로 50이 되잖아. 그럼 이게 되게 꿀팁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진짜 꿀팁이야 여러분들. 이건 진짜 많은 분들이 머리를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를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어 맞아 그러면 되네라고 할 거야 다들 몇 명은. 자 이렇게 터렛을 3개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시야가 다 들어오게끔. 자, 배치 이렇게 해주세요. 앞마당에도 좀 놔주시고. 그리고 테이프 먹을 준비. 3팩까지 지었으면. 타운은 왜 3팩을 하냐? 멀어, 멀티가, 여러분들. 멀지? 멀죠? 자, 이제 멀티 먹으러 갈 거예요. 왜 다크드랍이 안 오지? 이분은 오셔야 되는데. 자, 이거. 자, 다시. 이제 탱크 다 빼서 정진 배치. 업 찍으면서 멀티 바로 트리플 지어주. 아! 초면에 조금 빗나갔네요. 그 정도는 괜찮죠? 타운은 근데 트리플이 멀어서 업테란이 조금 애매할 때가 있긴 있어요. 업테란이 좀 애매할 때가 있는데 뭐 이럴 때 써주시면 되니까. 3팩으로 그냥 물량으로 먹으면 돼요. 공준형 바로 할걸요 아마? 지금 아마 게임 중이라서 못 볼걸요? 이따가 그냥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준형 항상 마지막은 저하고 하거든요. 그쵸. 제가 방송을 늦게 켜가지고 그래요. 일단 자 강의 중이니까 일단 집중할게요. 집중하겠습니다. 자 ACB 봐봐요. ACB 아예 진짜 아니시니까 너무 많죠. ACB 이게 다 트리플을 위한 ACB야 여러분들. 자 팩토리를 언제 늘리냐 지금이야. 지금 5팩까지. 자 5팩까지 APM 250이 높다고요? 뭐
한번 내려드려야 되나? 그리고 트리플에 6마리가 아니야, 8마리. 앞마당 8마리라고 할 줄 알았지. 앞마당은 6마리. 왜 그러겠어요? 이거 맞추면 진짜 킵해 줄게요. 왜 본진은 8마리인데 앞마당은 6마리일까? 여러분들. 미네랄이 없어서? 아니죠. 자, 아니죠. 이거는 프로게이머도 개념을 모를 거야. 자, 8마리 8마리씩 보냈어요. 나는 미네랄 수가 아니라 나는 8마리 8마리씩 보냈어. 왜 8마리 8마리야? 내가 커맨드 짓는 LCB, 터렛 짓는 LCB 한 마리 미리 보냈잖아. 그러면 뭐야? 앞마당에 있는 LCB 6마리 합치면 8마리죠. 88. 그것까지 계산한 거예요. 이건 진짜 나만 쓰는 건데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지. 아무도 몰랐지. 아무도 몰랐어요. 채팅창에서도. 자, 그럼 8마리 8마리 맞지 여러분들? 맞아 아니야? 맞잖아요. 내가 미리 보낸 카레 지으라고 한 거, 그리고 카레 지으라고 한 거 플러스 커맨드 지으라고 한 거. 자, 자, 여기 봐봐. 여기 LCB 넘치잖아요. 근데 조금씩 뽑아줘. 이제 본진하고 앞마당은 그건 뽑고. 자, 이제 3회돈! 9팩까지 늘리고 3회돈이에요. 98팩까지 늘리면서 3회돈, 여러분들. 항상! 그런 식으로 개념 있게, 그니까 좀 개념적으로 들어가서 항상 외워주시면 더 편해요. 이제 뽑기만 하면 돼. 이제 뽑아서 봐봐. 2일업은 왜 줬냐면 2일업 때 한 방은 나가야 돼. 200 한 방을. 근데 그 한 방을 내가 이기면 바로 3위업이 돼. 그럼 게임을 이겨요. 다만 왜 안 좋아 업테란이? 다른 거에 비해서 물량이 적고 물량이 나중에 폭발하고 멀티도 느리고 멀티 먹기가 힘들어요. 다른 빌드에 비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그래. 생활이 어서 와라. 광석 랠리는 어떻게 찍는 거냐면, 보통 프로들은 이렇게 하고, 여기 F4로 해놓고, 여기 F3으로 해놓고, 뭐 이런 식으로 찍죠. 이런 식으로. 3, 4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저는 틀려요. 저는 1, 2, 3, 4, 5. 1, 2, 3, 4. 아니, 4, 5, 6, 7, 8. 4, 5, 6, 7, 8 찍고, 옆에 거 4, 1, 2, 3, 4, 5, 6, 7. 또 찍어. 4, 5, 6, 7. 이렇게 따라다 찍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속도는 둘 다 비슷해. 자, 이제 한 방 가면 갈게요. 한 방 가겠습니다. 수신 중입니다. 본부. 예. 문제 없습니다. 화면 접혔습니다. 영향을 내려주십시오. 몰라. 역시 가면. 자, 이제 그냥 가면 끝나요. 왜냐? 이건 레더에서도 저랑 점수 차이가 많이 나시는 분이니까. 자, 가면 끝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스캔을 이렇게 찍어보고 이렇게 찍어봐. 병력 배치를 봐야 돼. 여기로 움직였잖아. 그럼 뭐야, 빈집 쪽이잖아. 자, 이렇게 봐야 돼. 이런 식으로 아셨죠? 자, 빈집이 올라 그러네. 빈집이 오네. 그럼 뭐야, 그냥 짤막으면 돼요. 네. 여기는 이렇게 찍고 짤막았죠. 이거 뭐 짤막든 안 막든 그냥 더 이겼어요. 자, 이럴 때 여기에 한 4탱크 뭐 4탱크 뭐 여기도 있다. 그럼 여기에도 탱크 좀 놔주시고. 오. 아, 여기는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긴 해요. 차이는 좀 많이 나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실력 차이가 나더라도 저 또한 실력 차이 많이 나면 재미없는데 이렇게 해드려야죠. 자세하게 알려드려야죠. 여기 뭐야, 서태견제야? 근데 이런 거 할 필요 없어. 이런 거 진짜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분한테도 해주고 싶은 얘기가, 프로게이머들 이런 플레이를 한다고 해서 따라할 필요가 없어. 그냥 자기 할 것만 하면 돼. 자기 할 거 굳이 이런 견제 안 해도 돼. 진짜 그럼 견제하다가 뭐야, 지금 아무것도 못했잖아. 나도 프로게이머 하고 싶으니까 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 많은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고 싶은 것만 딱딱하는 사람이 무조건 스타는 왕입니다.
그 시간에 또 조금 더 좋은 판단을 내리고. 어, 멀티는 다 먹었다. 그쵸? 멀티 잘 드셨네. 안 나가. 어, 뭐 윤중이 형도 잘하고 현재가 잘하긴 하지. 윤중이 형도 잘하는데 윤중이 형은 약간 물량하고 컨트롤하고 둘 다 좀 둘 다 중간으로 잘하고 현재가 견제를 진짜 잘하죠. 아, 이거는 어, 내가 지금 GG 치려고 했는데 손지지 떼려고 했거든요. 자, 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비엘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